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보드게임은 오르비스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보드게임은 섬 타일들을 가지고 와서 마을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마을 꼭대기에 신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의 마을을 건설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 타일이 있는데 1시대부터 3시대까지 타일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큐브입니다. 타일을 건설할 때 사용되는 시민 큐브들입니다. 총 5가지의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신타일입니다. 신타일은 총 10종류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되는 신타일이 다릅니다. 각종 컴포넌트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사원 토큰입니다. 가장 많이 건설한 플레이어부터 높은 점수의 사원 타일을 가지고 가게 되는 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한대 토큰입니다. 시민 큐브의 색깔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어떤 색깔의 무한대 토큰을 얻게 되면은 그 큐브는 앞으로 타일을 구입할 때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0점 토큰입니다. 타일에 의해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 타일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타일 위에 올라가게 되는 0점 토큰입니다. 모든 컴포넌트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고 빠르게 넘겼기 때문에 세팅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토큰과 무한대 토큰과 각종 시민 큐브들은 여기 주변에 놓고 그리고 신전 타일은 4인 플 기준 2, 4, 7, 11점 신전 타일이 올라올 수 있도록 놓고 신타일은 랜덤으로 10장의 신타일 중에 5개의 신을 뽑아서 오픈해 놓고 나머지 신타일은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섬 타일은 1시대부터 3시대까지 섬 타일이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타일을 잘 섞어서 2시대, 3시대 타일은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1시대 타일에서 9장을 뽑아 이렇게 3 곱하기 3 형태로 배치해 놓습니다. 2인 플레이, 3인 플레이 시 달라지는 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타일을 살펴보면 1시대, 2시대, 3시대에 타일 밑에 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별표 하나가 1시대 타일이고 별표 두 개가 2시대 타일, 별표 세 개가 3시대 타일인데요. 3인 플레이 시 이 타일 중에서 앞면을 봤을 때 흰색으로 그려진 별표는 타일을 전부 제거하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타일은 10개의 신타일을 랜덤으로 섞어서 4개의 신타일만 오픈하고 하나는 빠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신전 타일은 2, 4, 9의 신전 타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팅은 똑같습니다. 2인 플레이 기준 2인 플레이에서는 각 시대별로 섬 타일에 그려진 별의 색깔이 흰색과 자주색은 제거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들도 10가지의 신을 랜덤으로 섞어서 3개의 신만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신전 타일은 2와 7만 오픈하고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팅은 또 똑같습니다. 현재는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섬 타일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별의 개수가 바로 시대를 나타내고 왼쪽에 있는 정보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조건을 완성하면 점수를 받는다라는 뜻이고 또는 효과가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큐브의 색깔은 이 큐브를 내 마을에 배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시민 큐브의 개수입니다. 이 색깔은 섬 타일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룰북에는 가장 어린 사람이 섬 플레이어가 되라고 정해져 있지만 게임이 모두 익숙하다면은 알아서 선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위바위보를 하겠죠. 선을 정했으면은 선부터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총 15라운드의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례에 무조건 타일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내 마을에 놓여지게 되는 타일은 총 15개의 타일이 되겠죠. 14개의 섬 마을 타일과 1개의 신 타일을 가지고 오면은 모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자신의 턴에서 할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턴이 되면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깔려있는 9개의 섬 타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 마을에 배치하기 또는 위에 놓여져 있는 신 타일 중에 원하는 거 하나 가지고 와서 배치하기
그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타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이후에는 섬타일 가져오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타일은 게임에서 오로지 한 번만 가지고 올 수 있는 타일입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이 타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마을에 배치했다고 하면은 그 즉시 1시대부터 뒤집혀 있는 섬 타일 하나가 이렇게 오픈됩니다. 그리고 1시대 타일이 다 떨어지면 2시대 타일이 이렇게 계속 오픈되고 마지막 3시대 타일까지 쭉 이어서 오픈하면 되겠습니다. 섬 타일을 가져올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야 섬 타일을 배치하게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 타일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섬 타일 주변에 있는 상하 좌우에 있는 섬 타일 위에 가져오려고 하는 섬 타일과 같은 색의 시민 큐브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야지 이 섬 타일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을에 배치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또 오픈되고요. 그 다음 플레이어가 이번에는 파란색 섬 타일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파란색 시민 큐브를 가지고 와서 상하좌우에 이렇게 한 가지씩 놓고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시민 큐브를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을에 또 건설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섬 타일을 건설할 때 위쪽에 시민 큐브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 큐브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그 타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가지고 왔다면은 이 타일을 뒤집어서 황무지 타일로 만듭니다. 황무지 타일은 게임이 끝났을 때 마이너스 1점이 되고 황무지 타일은 어떠한 색으로도 변환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일입니다. 처음에 1시대에 있는 타일 중에는 위에 아무것도 시민 큐브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는 타일입니다. 물론 가지고 올 때 상하좌우로 그 색깔의 시민 큐브는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 타일을 가지고 왔을 때 효과가 있다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가지고 온 섬 타일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섬 타일은 그냥 놓으면 되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섬 타일은 전에 있던 타일과 무조건 연결되게 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섬 타일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옆으로 붙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섬 타일은 초록색이면 또 옆에 이렇게 붙여서 놓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놓이는 섬 타일은 1층이라고 해서 1층에는 옆으로 총 5개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옆에 놓는 섬 타일의 종류는 상관없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일을 가져와서 2층에 놓으려고 한다면 1층에 이 타일과 같은 색깔의 섬 타일이 있어야지 2층에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2층에 놓을 수 있겠죠. 이쪽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섬 타일 중에 하나만 같은 색이 있어도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색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배치해도 되겠죠. 1층에는 5개까지 배치할 수 있고 2층에는 4개, 3층에는 3개, 4층에는 2개, 5층 마지막 꼭대기에는 섬 타일이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신타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게임 중간에 섬 타일 가져가기를 하지 않고 신타일 가져가기를 한다면은 바로 배치하지 않고 옆에 잠시 치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이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곳에 신타일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타일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위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2층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1층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2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섬 타일이 나옵니다. 1층에 5개, 2층에 4개, 3층에 3개, 4층에 2개, 그리고 꼭대기에는 신타일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을 때 이 황무지 타일은 뒤집으면 황무지 타일이 되고 어떤 곳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황무지 타일이고 어떠한 색깔로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게임이 끝났을 때 이 황무지 타일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이렇게 섬 타일을 배치하면서 시민 큐브를 가지고 오다가 내 차례에 시민 큐브가 총 10개를 넘게 되면은 그 중에서 10개를 남기고 나머지 시민 큐브는 전부 덱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차례 언제든 같은 색의 시민 큐브 3개를 다른 색 하나의 시민 큐브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 추가로 사원을 가져올 때 위에 시민 큐브가 그려져 있으면은 이거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져온 타일 위에 놓여져 있는 시민 큐브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비용으로 내도 상관없습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사원 타일 중에서 여기 왼쪽에 사원에 그려져 있는 개수를 모두 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사원 두 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두 개 있습니다. 사원이 이렇게 한 개가 그려져 있는 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의 개수를 더해서 여기 사원의 개수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위에 있는 사원 토큰을 가지고 와서 11점을 추가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원의 개수가 많은 플레이어가 7점, 그 다음 4점, 그 다음 2점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원의 개수가 똑같다면 사원 번호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모든 사원 타일에는 왼쪽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 번호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더 높은 숫자의 사원 타일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타일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색깔마다 효과와 특징이 다른데 우선 노란색은 농장 타일입니다. 농장 타일의 주요 효과는 무한대 토큰을 가지고 오거나 시민 큐브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숲타일의 조건을 살펴보면은 숲타일에 인접한 6개의 타일 중에서 최소 2개는 노란색 타일과 초록색 타일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2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초록색 타일은 있는데 노란색 타일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 황무지 타일이 어떠한 색깔로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황무지 타일이 노란색 타일로 취급이 되어서 이거는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타일은 화산입니다. 화산 타일이 활성화되려면은 화산 타일을 가져올 때 이 공간에서 이 시민 큐브 색깔 4개를 없애야지 이 화산 타일이 활성화되어서 2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화산 타일을 가지고 온다면은 초록색 4개를 없애야지 2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초록색 4개를 제거해야 되는데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화산 타일은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0점 토큰을 이렇게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화산 타일을 가지고 올 때 주변에 이 나머지 타일에서 이렇게 4개를 제거할 수 있다면은 이 화산 타일은 활성화가 되어서 게임이 끝났을 때 2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 타일이 있습니다. 마을 타일을 가지고 올 때 위에 있는 색깔의 시민 큐브를 지불해야 되고 왼쪽에 마이너스 3 여러 개 색깔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아무 색이나 3개의 시민 큐브를 더 지불해야지 이 타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3점을 얻게 되고 만약에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0점 토큰을 가지고 와서 이 위에 올려놓고 내 마을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내 차례에서 신타일 또는 마을 타일을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게임에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타일을 가져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을 타일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한대 토큰을 가지고 왔을 때 무한대 토큰의 시민 큐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방금과 같은 경우 이 마을 타일을 가지고 왔을 때 추가로 여러 가지 색 중에 세 개를 더 내야 될 경우에는 무한대 타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타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타일은 10종류의 신타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신입니다. 사랑의 신은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 1점을 받고 가지고 오는 즉시 원하는 색 시민 큐브를 5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은 게임 종료 시 이 파란색 타일 중에서 활성화가 된 파란색 타일이 가장 많다면은 추가로 3점을 얻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동률이어도 추가로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은 게임 종료 시 모든 플레이어 중에서 활성화가 된 화산 타일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된다면 추가로 3점을 얻습니다. 동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숲의 신입니다. 숲의 신은 모든 플레이어 중에서 활성화가 된 초록색 숲 타일이 가장 많다면 3점을 얻습니다. 동률이어도 추가로 3점을 얻습니다. 그 다음 농장의 신입니다. 농장의 신은 모든 플레이어 중에서 활성화가 된 농장 타일이 가장 많다면은 추가로 3점을 얻게 되고 동률이어도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심의 신입니다. 동심의 신은 그냥 추가로 2점을 얻습니다. 그 다음 잠의 신입니다. 잠의 신은 추가로 그냥 1점을 얻고 황무지 타일을 0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술의 신입니다. 게임 종료 시 모든 플레이어 중에서 황무지 타일의 개수가 가장 적다면은 3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만약에 황무지 타일이 적은 사람이 동점이라면은 그래도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균형의 신입니다. 균형의 신은 내 마을에서 활성화가 된 마을 화산 사원이 각각 1개 이상 있다면은 추가로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신입니다. 시민큐브 아무 색깔이나 6개를 낸다면 추가로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르비스는 게임이 진행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한 타일에는 이 0점 토큰을 올려두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오르비스는 자신의 마을을 완성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고 내가 원하는 섬 타일이나 신 타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르비스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